안녕하십니까. 두뇌공감연구소 김환기 인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좌뇌를 많이 쓰는 좌뇌형 인간과 우뇌를 많이 쓰는 우뇌형 인간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좌뇌형 인간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좌뇌형 인간입니다. 그 반면 우뇌형 인간은 좀 감성적이면서 덜렁대고 좀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바로 우뇌형의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튜디오에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을 모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 차이를 느껴보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 우뇌형 인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뇌형 인간입니다. 오늘 저희 두뇌공감연구에서 발표할 연구 결과는 백화점에서 쇼핑 패턴에 관한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좌뇌형 남자의 쇼핑 상황입니다. 아, 이건 컬러가 좋고, 이건 핏이 좋고, 이건 원단이 좋고. 아, 세 개 다 마음에 드는데 뭘로 사야 되지? 네,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벌써 20분째 고르고 계시는 건데.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올게요. 네? 그렇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바로 좌뇌형 인간이죠. 자, 우뇌형 남자의 쇼핑 상황입니다. 저거 그거보다 그 옆에 있는 게 아니야. 저거 아, 그래요. 저 사이즈가 100 아, 100 여기 저 탈의실 가서 입어 보시면 돼요. 아니야. 100이잖아. 100이잖아. 예, 100 주면 돼. 100 주면 돼. 계산 저기서 하면 돼? 예. 어, 오케이. 알았어. 안녕히 가세요. 보셨습니까? 우뇌형 인간은 뭐든 그냥 필에 꽂히면 당장 사야 되는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자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커플끼리 백화점의 쇼핑 상황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좌뇌형 커플의 쇼핑 상황입니다. 오빠 내일 면접 보러 간다 그랬잖아. 내가 정장 이쁜 걸로 골라줄게. 자, 어머, 오빠 이거 어때? 뭔가 이 전체적인 라인하고 이 색상이 오빠랑 딱이다 진짜. 이거 입고 면접 가면 진짜 완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오빠. 어, 이거 하자. 이거. 상혜 잠깐만. 내가 마음에 드는 내 옷을 사는 거야. 네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살 거라고. 알았지? 어, 아니 그럼 나랑 왜 같이 온 건데? 아, 으이구, 이 백화점 제휴 할인 카드를 네가 가지고 있잖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닐래? 응? 너 어디 사냐? 집 어디야? 알겠어. 자, 다음은 우뇌형 커플의 백화점 쇼핑 상황입니다. 야, 설아야. 오빠 내일 면접이잖아. 어? 응. 정장 입고 갔는데 야야야 이거 어떠냐? 이거 딱이다. 난 딱이다. 오빠 이거 뚱뚱해 보여. 안 돼. 맞아. 뚱뚱해 보여. 내가 이걸 왜 골랐나 몰라. 아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린다. 이거 진짜 딱이다. 이게 완전 좁아 보여. 이거 아니야. 그래. 좁아 보여. 아우, 너무 좁아 보여. 이걸 내가 왜 골랐지? 아우, 비켜봐. 내가 골라줄게. 그래. 그래. 네가 진짜 끝내준 거 골라.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이벤트 홀에서 소지섭 공효진 씨의 팬 사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효진. 보셨죠? 고르다가도 그쪽 상황에 꽂히면 그쪽으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 우뇌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셨습니까? 명품관에 갔습니다. 좌뇌형 커플과 우뇌형 커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좌뇌형 커플의 명품관 상황입니다. 우와, 저 가방 진짜 예쁘다. 나 저걸로 할래. 이게 마음에 들어? 이거 얼마예요? 예, 240만 원입니다. 어머, 240만 원. 너무 비싸다. 아니야, 상희야. 그래도 사줄게. 어, 진짜? 근데 우선 네 카드를 긁어. 18개월 할부로. 어? 오빠가 매달 너에게 돈을 넣어줄게. 아, 오빠 왜 카드 놓고 왔어? 아, 그게 아니라 생각해봐. 18개월은 1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야. 그 사이에 너랑 나랑 만약에 헤어지면 생판 남이 될 텐데 내가 남의 여자 카드값을 계속 계산해줄 순 없잖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줄래? 응? 형, 쟤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자, 다음은 우뇌형 커플의 명품관 상황입니다. 오빠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뭐. 이거 사줘? 나 이거야. 사줄게. 얼마야? 240만 원입니다. 아, 너무 비싸다. 오빠 나 사줘. 맨 입으로? 오빠는 한인이십니다. 좀 더. 오빠는 원빈보다 맛있습니다. 좋다. 좀 더. 평생 오빠의 하녀가 되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결제. 긁어주세요. 네. 오케이. 한도 초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 평생 당신의 하인으로. 그렇습니다. 우뇌형 인간은 칭찬에 굉장히 약한 인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좌뇌형의 남자와 우뇌형 여자가 똑같은 명품관에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이 나타날까요? 오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야. 오빠 나 오빠 나 이거 사줘. 설아 진정해. 진정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알아 진짜 알아. 사람들 봐. 아 죄송. 얘 이거 얼마예요? 240만 원입니다. 240만. 설아야 내가 이렇게 비싼 가방을 너한테 왜 사줘야 돼? 오빠는 하늘이십니다.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야. 오빠는 원빈보다 멋있습니다. 난 내 얼굴을 잘 알아. 그건 과장된 표현이야. 평생 오빠의 한여가 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한여라는 발상이 가능하니? 너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누구 승진으로서 왜 때려? 어? 왜 때려? 아유. 지금까지 두뇌공감 연구소였습니다.